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서 실제 STL 파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맥의 변수 서페이스를 예를 들어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이 이 주소에서 아트 서프에서 4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V제곱 플러스 1에다 사인 가로 열고 U의 앱솔루트 밸류의 앱솔루트 밸류 오브 U 승 곱하기 코사인 U 그 다음에 F 소브 Y는 4배의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V 스퀘어 플러스 1 타임스 사인 오브 U 앱솔루트 밸류 오브 U 곱하기 사인 오브 U 그 다음에 이제 V를 지축에 주면 다음과 같이 하트 그림이 그려집니다. 확대하고 축소도 되고 돌려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저희는 이 아트 서브 홈페이지에 이 파라메틱 서페이스 STL 파일을 이미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생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보시면 이 파일이 STL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다운을 받은 셈이 됐고, 여기서 이 파라멧이 숫자를 바꿔주면, 이거를 예를 들어 8배로 해준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크기가 한쪽으로도 달라지는 다른 모양의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확대, 축소하면 아까와는 또 다른 모양의 파일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 파일을 다시 저장하면, 그 다음에 jmol 파일도 저장하면 다음과 같이 디렉토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면 바로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STL 파일이 그대로 이미지를 뜨게 되고 이것을 G 코드로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주로 큐라를 사용했고 또는 싱커캐드를 사용했는데 보통 요즘은 다음과 같이 바로 다양한 그런 연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것을 G 코드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크기하고 뭐 등등을 주어서 3D 인쇄를 위한 개체로 파일을 바꿔주면 여기 설치된 3D 프린터가 있으면 그 프린터에서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과 같이 볼수 있고, 그거 외에도, 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STL 파일 이용 세이지를 이용한 세이지 매스를 파이썬 기반의 세이지 매스를 이용한 이 도구를 이용해서 STL 파일을 출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했고 또 관련된 다른 코드들의 소개도 있고 대수곡면 알제브릭 서페이스들 이퀘이션을 줬을 때그 이퀘이션 네, 파라메타 A, B, C, D를 변환시킬 때, 이제 그림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A를 변하게 되면, 그러면 그에 대한 새로운 그림과 새로운 STL 파일이 저장되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미지 저장된 것이 예를 들어 아래 한글 파일에서 그래서 이 그림을 지금 다운받은 수정한 파일
CNG지요? PNG를 다운을 받으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저장을, 예를 들어서 사진에서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을 불러서 복사해서 아래 한글 파일에 갖다 놓으면 바로 다음과 같은 그림이 저장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설명을 달면 책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모바일 세이지 그래퍼 스마트폰에서 바로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주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x sin a of x over x 그 다음 h of x가 a 곱하기 코사인 bx 플러스 c로 두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그려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걸 a를 변화시키면 이게 그림이 변하죠. 그 다음에 b를 변화시키면 b에 따라서 파라메터가 변하고 이때 이것을 그리고 캔버스 크기도 10에서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를 뭐좀더 줄이면 더 확대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그리드를 주고 뭐 그리드를 없앨 수도 있고요. 그다음 축은 그대로 놔두고 A가 변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래프가 변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X가 마이너스 50에서 50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것을 저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사진에서 하고 이 GIF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이 만들어진 파일을 복사해서 갖다 바로 놓으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애니메이션 파일을 볼수 있으신 것입니다. 즉, 이전과는 상상할 수도 없게 모든 게 편리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희가 회의에서 매스 코딩 아트 3D 프린팅에서 저희가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겁니다. 2차원일 때, 또 3차원일 때, 애니메이션, 또 3D 프린팅, 임플리시티 펑션, 또 리만 썸, 그래프를 만드는 거, 리만 썸, 예를 들어 구분 구적법을 한다. 이게 점점 더 나누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 그러면 점점 더 에러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AXX로서 A가 커지면 그래프가 바뀔 것이고 A가 작아지면 그다음 B가 커지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고 C의 변화에 따라서 N이 더 커지면 점점 에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등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미드포인트 때 레프트 룰일 때, 미드포인트일 때, 애니메이션을 주면, 넘버로 박스를 주면, 그 에러드 바운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실제로 그려지는 면서 리만썸에 가까워지는 그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가 변하면 애니메이션이 즉 박스가 N이 지금 10개일 때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20개가 되면 그러면 박스를 20개를 만들면 그 N 20개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이 N이 10, 15, 이때 15의 5개일 때 만들어지는 62개 되면 그만큼 이제 더 많은
박스들이 만들어지고 리만썸이 더 실제 적분 값에 근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고 애니메이션을 지금 60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든 후에 그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실제 이제 애니 커지면서 점점 리만썸에서 이 박스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에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이미지를 다른 이유로 저장을 바로 해버리면 그 저장한 파일을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한글 파일에서 파일에서 저희가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그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옛날 같으면 디자이너가 식을 만드는 그림을 그리고 그것들을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즉, 저희가 이케이션을 주고 바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개발한 툴들을 이용해서 바로 그림뿐만 아니라 그것도 정확한 그림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까지 바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만들어서 책에 집어넣고 설명을 달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 3D STL 파일 메이커들, STL 파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STL 파일을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다양한 시도들을 저희가 CG 그래퍼도 그랬고, 이용 등, 또 버터플라이를 만드는 과정, 실제로 여기서 이케이션이 이런 이케이션을 주고 A가 5일 땐 이렇고요, A가 6이면 좀더 폭이 더 날개가 더 크고 몸통이 작은 게 됐죠. 이때 이걸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그러면 나비가 시간 t가 1에서 22까지 커지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서 다시 돌아가서 하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리드를 주면 그리드가 보여질 것이고 나비가 즉 여러분들은 이미 무궁무진한 이식 하나가 A, B, C를 변화시키면서 또 T를 변화시키면서 거기에 좌표를 주고 타임을 변화시키고 또는 A가 변하는 데 따라 또 B가 변하는 데 따라 C가 변하는 데 따라서 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셨듯이 그 동영상이 바로 파일에서 공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비가 그려지는 과정에. 즉, 저희는 이런 다이내믹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략 어떤 일들이 가능할지, 저희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간단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